보르네오 열대우림은 약 1억 4천만 년 이상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우림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많은 동식물들의 진화 및 서식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개미 또한 900종 이상이 서식합니다. 보르네오의 열대우림은 멸종위기에 처한 오랑우탄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장류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보르네오 잎 원숭이는 긴꼬리 원숭이과에 속하는 영장류로 서식지 감소에 의해 멸종 위험에 처해 있다고는 하지만 여행 도중에 종종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코즈보 원숭이는 길고 두툼하게 살찐 코를 확성기로 사용합니다. 화가 나면 코가 빨개지거나 부풀러 오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부드러운 어린 이파리만 골라먹고 있네요. 수많은 천적들을 전제하는 정글 속에서 생물들은 저마다의 무기나 방어 기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즉 나만의 특별한 무기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죠. 여기 나스웃 흰개미 행렬이 있습니다. 병정인 개미들은 위협을 느끼면 머리에 뿔처럼 생긴 관으로 끈끈한 액체를 뿜습니다. 잘 보시면 병정개미들은 행렬 가장자리에 자리잡고 주적인 개미로부터 행렬을 보호하고 있네요. 채찍정갈은 정갈과 같은 독침 대신 채찍같은 꼬리로 분비물을 내뿜습니다. 이 분비물은 시큼한 냄새가 나서 식초정갈로도 불리는데요. 분비물에는 아세트산이 84%나 들어있어 거의 빙초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위협을 가하니 꼬리를 치켜드네요. 기억상 이때 분비물을 많이 뿌려서 시큼했던 것 같아요. 보르네오는 열대 적도 지방인 만큼 손쉽게 개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조차 시베리아 개미과 행렬이 보이네요. 이 개미들은 몇몇 정글 깊숙이 서식하는 종을 제외하고는 인가나 도시 근처, 풀밭 등에 흔하게 서식합니다. 흔한 만큼 먹이도 크게 가리는 것이 없어 뭐든 잘 먹죠. 이번에는 죽은 개코 도마뱀에 모여들었습니다. 도마뱀의 사체는 유충 성장에 소비되는 단백질원으로서 소중히 쓰일 것입니다. 정글 바닥에서 교목성 개미인 아시아 거북이 개미를 발견하였습니다. 먹이를 물고 집으로 바삐 돌아가고 있네요. 크기를 확대해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생김새를 지녔습니다. 방패를 닮은 머리와 흰색 털도 인상적입니다. 또한 크고 튀어나오게 발달된 겹눈을 지녔기에 나무 위에 먹이를 활발하게 찾는 데 알맞게 진화되어 왔습니다. 이 대형 콩벌레와 비슷한 생물은 메가볼입니다. 메가볼은 무기 대신 단단한 가피를 가지고 있죠. 콩벌레와 같이 손으로 툭툭 치면 공 모양으로 몸을 말아버리죠. 외모와 행동은 콩벌레와 비슷하지만 사실 노래기에 더 가깝습니다. 이 화려한 색감의 대형 노래기도 단단한 껍질로 몸을 보호합니다. 걸어다니는 모습이 마치 중국 사자 탈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노래기는 지네와는 다르게 다리를 엇갈려 걷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네보다 걷는 속도가 보통 많이 느립니다. 양쪽 다리로 땅 한 군데 포인트를 정해서 다리 순서대로 짚으며 걸어가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다리가 물결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무임승차 중인 진드기류가 보입니다. 딱정벌레류에도 자주 보이는 진드기류와 유사한 것 같은데 아마도 공생관계의 진드기들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아리아카마 침개미는 동남아의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대표적인 침개미입니다. 여왕개미가 없고 대신 일개미 중 서열이 가장 높은 일개미가 여왕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종이죠. 이들은 도시부터 정글까지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침개미입니다. 다만 보르네오산 다이아카마 침개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이즈가 더 크고 서식종도 더 다양합니다. 사진은 순서대로 캄보디아산, 보르네오산, 그리고 보르네오 정글에 특히 많이 보이는 종류의 크기 사이즈 비교입니다. 특히 보르네오산 정글에 출현하는 종은 다리가 매우 길쭉길쭉합니다. 정글로 들어갈수록 생물의 종도 다양해집니다. 현란한 색감의 바퀴벌레,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사슴벌레 부치, 마치 삼엽충을 닮은 삼엽충 딱정벌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곤충도 있네요. 실을 뽑는 것을 보아 나방의 유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미 또한 정글로 갈수록 다양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개미 중 하나인 보르네오산 기가스 왕개미도 보입니다. 이들은 보통 야행성이지만 소수의 소형 일개미들은 낮에도 활동을 하죠. 머리가 큰 병정개미가 특징인 호개미류는 전세계 어디에나 서식합니다. 이곳 보르네오에는 구대륙 및 오세아니아에서 마다가스카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종이 서식하죠. 여기 호개미 무리는 거민을 사냥 중입니다. 보통 호개미는 대체적으로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보르네오 정글 깊숙한 곳에 서식하는 장다리 호개미는 예외입니다. 이들은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다니며 먹이를 찾아다니죠. 병정개미의 사이즈 또한 굉장합니다. 병정개미의 머리는 작은 뇌를 제외하고는 근육으로 꽉 차 있습니다. 생김새로 보면 병정개미는 전투가 주 목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큰 턱과 근육으로 주로 먹이를 잘게 부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왕개미 또한 거대해서 거의 왕개미류 여왕개미와 크기가 비슷할 정도입니다. 호개미를 닮은 이 개미는 약탈개미입니다. 호개미와 다르게 더욱 세분화된 카스트가 존재하며 군체의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들은 매일매일 대규모 행군을 벌이며 보이는 모든 것을 약탈합니다. 작은 곤충부터 절지류, 동물, 과일, 식물의 씨앗과 같은 곡류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군대개미와 특징적으로 많이 비교가 되는 개미 중 하나이죠.